현재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중북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와 경상남도에서 최대 40mm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과 동부 내륙에는 최대 3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내외로 오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남부지방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그치겠고요. 경남 동해안은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1도, 전주 30도 예상됩니다. 내일 낮까지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도부근 사고 해역은 내일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은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